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운드 블럭과 브릭 상태 표시등 블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것이 바로 사운드 블럭인데요. 이 사운드 블럭은 EV3 피커를 통해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 사운드 블럭의 가장 상단부에 보시면 디스플레이의 파일 이름처럼 사운드의 파일 이름이 있습니다. 이 파일의 이름을 누르시면 안에 있는 프로젝트 사운드 그리고 레오 사운드 파일이 있습니다. 이 레고 사운드 파일은 다양한 종류의 사운드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파일 중에 하나를 클릭하시게 되면 컴퓨터에서 어떤 소리를 내는 파일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내려오시면 가운데에 있는 것이 소리의 크기를 재하는 곳이고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것은 재생 유형입니다. 이 재생 유형은 완료되기, 1회 재생, 그리고 반복 재생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여기 위에 있는 완료되기는 이 블럭 자체가 완료가 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고, 이 1회는 이 블록을 매우 빠른 속도로 읽고 지나간 다음에 뒤에 있는 프로그램과 같이 소리를 한번 내겠다 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반복은 이 사운드 블록 다음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안 여기에 지정되어져 있는 사운드를 계속해서 소리를 내겠다 라는 뜻입니다. 이 블럭에 완료되기를 클릭하시고 재생을 누르시게 되면 네, 이렇게 블루라고 하는 소리를 내고 기다리게 됩니다. 네, 여기서 1회를 하거나 반복을 누르시고 실행을 누르시면 소리는 나오지 않고 바로 프로그램이 꺼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1회나 반복을 하셨을 땐 뒤에 대기 블럭을 달아주시고 재생을 누르시게 되면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이 대기 블록에 있을 때 소리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 재생을 해주시면, 네, 한 번만 나오던 사운드가 대기 블록에서 여러 번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파일을 누르시게 되면 네 가지의 목록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정지, 톤 재생, 단음 재생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정지는 사운드가 지금처럼 반복적으로 되어져 있을 때 뒤쪽에 사운드를 정지시킨다 라는 명령이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주신 다음에 재생을 누르시게 되면 네, 지금처럼 반복적으로 사운드가 나오다가 정지라고 하는 블록에 신호가 들어오는 순간 소리는 멈추게 되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톤 재생입니다. 톤 재생을 선택해 줄 경우 이런 식으로 블록이 변경이 됩니다. 이톤 재생과 단음 재생은 중간에 시간초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이 대기 블록과 같은 역할입니다. 왜 같은 역할이면 완료 대기라고 할 경우 1초 동안 그 소리를 낸후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재생을 누르시게 되면 1초 동안 단음을 내다가 꺼지면서 다음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시간을 줄이게 되면 나오는 소리가 줄어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똑같이 1회 반복을 할 경우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면서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 재생을 할 경우 방금은 반복으로 했을 때 하나의 음처럼 들리는데요. 이 하나의 음처럼 들리는 이유는 똑같은 음이 끊어지는 느낌을 받지 않고 하나의 음처럼 연속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방금처럼 쭉 이어지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톤 재생일 때는 주파수에 의해 음이 결정되는데요. 주파수를 누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음인지 이렇게 숫자로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숫자로 정해져 있는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내지 않고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해서 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뭐 만약에 여기 보시면 D와 D샵은 293과 310인데 나는 300을 내겠다 하시면 300을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입력이 되고요. 여기서 재생을 누르시면 네, 300 주파수에 맞는 음을 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단음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 단음은 피아노 건반처럼 되어져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이 단음 재생을 통해 여러분들이 피아노 연주처럼 EV3로 연주를 할수 있게끔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운드에서는 디스플레이처럼 여러분들이 제작한 음악 혹은 원래 가지고 있던 음악 파일을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똑같이 이 위에 있는 도구창에 들어가시면 사운드 편집기라고 있습니다. 사운드 편집기를 들어가시게 되면 이러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화면이 바로 녹음을 하거나 혹은 사운드 파일을 가지고 와서 편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해주시고 이것을 이제 저장을 누르시고 프로젝트 이름을 AAA라고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이 녹음한 파일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제 닫기를 누르시고 이 파일 이름에서 AAA라고 하는 프로젝트 사운드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네, 이렇게 해주시고 파일을 재생을 해주시면 네, 프로그램에서 녹음한 파일이 재생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인 브릭 상태 표시 등 블록입니다. 브릭 상태 표시 등 블록은 이런 식으로 생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색상, 초록색, 주황색, 빨간색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점멸이라고 해서 깜빡깜빡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색깔을 계속해서 나오게 할 것인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재생을 누르시면 살짝 색깔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다가 바로 프로그램이 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리 상태 표시 등 블록은 명령을 주고 그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 블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운드처럼 뒤에 대기 블록 하나를 붙여주시면 지금처럼 주황색 불이 1초 동안 점멸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점멸을 끄시게 되면 계속해서 색깔이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요 여기에 있는 색깔을 변경을 해주시면 EV3 LED에서 색깔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녹색으로 해주시거나 빨간색, 주황색으로 바꾸셔서 하시다 보면 색깔이 계속해서 변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여기에 조건 목록을 누르시게 되면 꺼짐, 켜짐, 초기화 이렇게 있습니다. 이 꺼짐은 말 그대로 LED 불을 완전히 꺼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켜짐은 방금처럼 보여드린 것처럼 색깔을 세 가지로 점멸을 할 것인지, 켜짐을 그냥 계속해서 켜짐을 할 것인지 그걸 선택하게 됩니다. 초기화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재생을 하셨을 때 그때 기본적으로 LED가 깜빡깜빡하는 것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제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빨간색으로 점멸을 하지 않고 1초 동안 빛을 내다가 LED가 꺼짐으로 1초 하고 LED를 초기화 1초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신 다음에 네, 이 프로그램을 재생을 누르시게 되면 1초 동안 빨간색이 나오고 1초 동안 꺼지고 다음 1초 동안 초기화된 LED의 깜빡거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운드 블록과 브릭 상태 표시 등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